안녕하세요, 캠핑입니다. 마지막 영상이 작년 10월이니 4개월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박을 준비 중이었는데 캠핑장 승인 문제로 어영부영 시간만 흘렀고요. 기다릴 수만은 없어 오랜만에 화목난로를 들고 동계 캠핑을 나왔습니다. 겨울 캠핑의 꽃이라 하면 당연히 화목난로의 TP텐트가 떠오르죠. 화목난로 사용을 위해 이도공감 그라핀 15 TP텐트를 들고 나왔고요. 캠핑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위켄즈라는 면텐트 브랜드로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은 사용해보고 싶던 TP텐트라 준비해봤고 2박 3일의 사용이었지만 꽤나 인상 깊고 완성도에서 놀랐습니다. 그럼 간단한 설치 영상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려 합니다. 화목난로는 어떤 걸 들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노르디스코 화목으로 정했고요. 그럼 오랜만에 캠핑 채널 텐트 리뷰 영상 시작할게요. 설치에 앞서 그라운드 시트를 깔았습니다. 그라핀 15의 경우 입식, 좌식 모두 가능하며 구입 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바닥 지름이 615cm라 꽤나 넓은 바닥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높이가 369cm라 아주 높은 편은 아닌지라 죽는 공간은 생깁니다. 요즘 나온 대형 TP텐트들은 높이를 높여 죽는 공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주 높다 할 순 없지만 삼각형의 균형을 본다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순전히 개인 취향이니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면 될 겁니다. TP텐트 설치는 별거 없죠. 돌아가며 팩다운하고 메인폴트에 세워주면 끝. 그런데 중요한 건 겨울이라 땅이 얼어있다는 거. 강하게 내리치지 말고 천천히 오래 팩다운을 하는 게 방법입니다. 팩다운 후 폴대를 넣기 위해 입구 지퍼를 여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TP텐트의 경우 아래쪽이 열려있는 반면 그라핀은 아래쪽이 막혀있고 전체 스커트가 안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동계 캠핑에 꽤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폴대 또한 꽤나 강성이 강한 폴대를 사용해서 따로 폴대를 제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텐트를 좋아하는 입장에선 높은 점수를 줄 듯하고요. 이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한 번에 올리려 하지 말고 텐트 내부에 공기를 채워가며 천천히 올려야 힘이 덜 듭니다. 조금씩 들어가며 중앙에 위치하게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깔지 않았다면 대충 끌어왔겠지만 그라운드 시트 망가질까 싶어 살살 옮겼네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도공감 그라핀 15의 디테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적당한 높이로 인해 과하지 않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외관이고요. 색상은 선택이 가능한데 버건디와 카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메인 출입구는 우레탄 창을 선택해 시인성을 확보했고 내부에서 간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점도 좋아 보였습니다. 보통 TP텐트의 경우 중앙에 연통을 설치해 꽃갈로 빼는 게 보편적인데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외벽에 홀잭 작업을 해주는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요. 양옆으로 우레탄 창이 두 개 있는데 커튼처럼 올라가는 구조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단엔 이렇게 두 개의 환기창이 있어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 이런 디테일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오토캠퍼의 필수품 전기릴선 출입구를 따로 양쪽에 준비해 뒀습니다. TP텐트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텐티피도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 면에서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을 듯 보입니다. 반대쪽 출입구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창과 꽃갈은 메인폴트에 연결된 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을 하나 더 설명하자면 꽃갈 위에 작은 꽃갈. 적꽃갈엔 메쉬창이 있어 벌레 출입을 막으며 환기를 시킬 수 있겠네요. 큰 힘 들이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메인 꽃갈. 외부에 고무줄 스트링이 달려있어 쉽게 원하는 위치로 닫힙니다. 벽에 설치한 홀잭 때문에 화목난로를 한쪽으로 몰 수 있고요. 이렇게 홀잭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만 바람이 부는 상황엔 외부에서 연통 스트링 하나 해줘야 마음이 좀 편할 듯합니다.
단단하게 나온 상황이라 조촐한 2인 세팅입니다. 2인용 이너 텐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남네요. 내부 바닥으로는 이렇게 스커트가 안쪽으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 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레탄 창은 이렇게 내부에서 고리에 끼워 설치되고요. 나름 촘촘하게 끼워집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소개합니다. 내부에서 스트링을 이용해 우레탄 창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최대한 개방해 보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별도 볼 수 있고요. 오랜만에 만족할 만한 텐트를 만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디까지나 텐트를 좋아하는 캠퍼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텐티피와 이동공감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면 당연히 텐티피를 선택할 겁니다. 그라핀도 어차피 텐티피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을 테니까요.